안녕하십니까. 위드벳 대표이사 최용보입니다. 오늘 시간 좀 있어서 저 위드벳 주력 상품입니다. 그래서 네칼라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영문으로 네칼라 치면 안 나옵니다. 엘리자베스 칼하고 요게 버스터 사이트 특허가 풀려서 2000년 초에 이제 공급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군데에서 만드는데 우리 위드벳 그 이사님 강성길 원장님 연구에서 우리 임상에 아 특이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산미 거예요. 이거는 산미 거. 산미 거랑 같은 사이즈입니다. 이게 2호 사이즈고 이제 투명으로 치면 11호 사이즈입니다. 뭐 이 반투명은 이제 PP 재질이에요. 그래서 반투명이죠. 그 빗살을 준 거죠. 이게 겨울에 잘 깨져요. 그래서 빗살을 준 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위드벳 거는 산미 거와 달리 각이 더 줬어요. 각이 이 타원형 각이 더 이쪽이 더 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꺾으셔서 개들마다 같은 견종이라 주둥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각을 더 주게 되면은 사이즈 조절이 용이래요. 이렇게 그래서 더 짧게 줄 수 있고 밀어줄 수가 있고 물론 이거보다 오버되면 더 그 다음 호수를 쓰셔야 되지만 이런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질이야 지금 1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0.8 정도 8T를 쓰고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 출시된 저희 위드벳 이 투명 네칼라 요 재질은 이제 우리 먹는 페트병 재질이에요. 펫 재질입니다. 더 질기고 강해요. 강하고 이제 뭐 수출용에서 이렇게 투명 그 라벨이 붙어 있는데 이건 제주 공정장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수출용은 붙어 있어요. 이거는 투명돼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갖고 가끔 이게 붙어 나온다고 하시는 분인데 투명돼 전혀 시야에 가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냥 쓰시는 거고 이거는 저희 이제 로고나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쵸? 뭐 어떤 분들은 아 이거 뭐 누가 홈페이지에 보고 위드벳 홈페이지 가서 주문하신 분들 한 두세 명 대부분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이걸 살려고 해요. 저희는 구매를 강퇴시켜 버리죠. 이거는 수의사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마진율 좋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1호 같은 경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뭐냐 10개 2만원 받다에 사시죠. 그럼 병원 하실 때 이거 개당 뭐 7천원 8천원씩 하세요. 그럼 7, 8만원이잖아. 그럼 마진율이 몇 배입니까? 그쵸? 그쵸? 뭐 5배 이상 마진 아닙니다. 요즘 이렇게 공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쵸? 뭐 저희도 외국이나 일본 같은데 저희 수출하는 요 위드벳 이거는 일본에 옥션에 가시면 알겠지만 일반인들이 네 칼라를 팔아요. 이렇게 엘리자베스 칼라라서 개당 팔아요. 개당 10개 묶음도 팔고 그쵸? 이거 일반인다 공급을 해버리기 시작하면은 임상 우리 로컬 원장님들이 이거 파시게 또 도둑놈 소리 듣고 탐욕의 수의사란 소리를 듣죠. 근데 이 시장만큼 저희가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미나 뭐 한미나 이놈들은 뭐 더 팔게 되면은 뭐 이거 옥션이라 했는데 안 풀까요? 충분히 풀어요. 인간들은. 그리고 계속 지금 단가를 올리려고 해도 저희가 임상하는 수의사 편에서 꽉 찌고 이 단가를 계속 고수한단 말이에요. 10년이 더 됐잖아요. 그쵸? 18년 전, 거의 20년 됐는데 단가가 크게 안 올랐잖아요. 똑같잖아요. 20년 전에 짜장면 값이 얼마였습니까? 예? 짜장면 값만 생각하시더라도. 그만큼 저희가 이거는 수의사들한테 독점적으로 B2B로 공급해 드리는 거고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제조한 기술력과 제조 공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낼름낼름 이거 좀 올려서 좀 더 팔까 아니면은 할까 하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저희 위드벳에서. 위드벳이 저희 지금 네칼라 국내 시장 한 50%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수의사 거를 좀 많이 이용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쵸? 지금 뭐 서수나 뭐 여러 데도 보게 되면은 과연 그게 친수의사적인 정책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걔네들도 보면은 뭐 이런 네칼라 공급하게 저도 서수에 좀 공급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 공급 단가가 투명하지가 않아요. 어떤 네칼라를 그 뭐 하겠다 수의사들한테 뭐 질이야 어떻게 대동소이하다가 보면 저희께 좀 낫지만
공개 입찰을 해갖고 단가를 낮춰갖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업체에 묻어가면 뭐 하나 묻어갈 때 넣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서수도 이거를 저희가 공급하면 20% 마진을 달라고 그러게 되면은 저희는 이 지금 위드베이에서 부가세 붙여갖고 드리는 단가 가격 인상 요인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예 저희 이제 위드베이 사이트 홈페이지를 유지하면서 공급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장님들? 이게 수의사들한테 독점적으로 공급하. 우리 예전에 안 그랬습니까? 눈태장 너무 많이 했잖아요. 사료든 처방식이든 다 업체들 시장 키워놨더니 이 새끼들 결국은 온라인 오프라인 낙감마에 다 공급해버리고 수의사들 완전 시장 키워놨더니 병신 만들어 놓고, 응? 요금 수의사가 얻어먹는 구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의사들이 직접 제조하고 공정하고 하는 이런 의료기 뭐 시장이나 소모품들 가급적 수의사 거 이용해 주세요. 같은 값이면 가격도 싸요. 그리고 더 질도 더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되면 또뭐 임상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임상 수의사들의 편에서 시장을 훼손하는 것. 특히 뭐 일반인들한테 덤핑 치게 되면 저희도 뭐 지금 네칼라 같은 경우 수면 같은 경우도 계속 문의가 들어와요. 달라고. 안 주잖아요. 일반 소비자들 뭐 이거 하나 뭐 2호 같은 경우 3호 같은 경우 돈만 원씩 이상 주고 사잖아요. 그런 거 저희가 지금 꽉 쥐고 안 하고 있습니다. 에? 회사가 망할지언정 저희는 이거 안 풀겠다 이거예요. 원장님들 위드베이 홈페이지 더 많이 이용해 주시고 네칼라 사면서 여러 가지 거 많이 올려놔. 어떤 건 진짜 원가로 올려드리는 공급품들 많아요. 그건 너무 우리가 눈탱이 맞고 살았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원장님들 위드베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이 투명 네칼라 진짜 명작입니다. 이거 만들기 어려워요. 이 삼미거나 이런 거보다 질적으로 우수합니다. 단가는 진짜 20년째 거의 똑같아요. 오르지도 않았어요. 이 시장이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끝까지 이 시장을 고수하겠습니다, 원장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네칼라 뭐 하느라고 동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수의사 편에서 응원을 해주십시오. 친수의사는 뭐가 친수의사일까요? 우리 시장과 파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